친구놈과 하루가 멀다고 술을 퍼먹고 다녔습니다.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는 그러더군요. 동생님 또 미치겠어, 동생님 미치겠어. 왜 그러는데? 도대체 뭘 하고 술을 하지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. 가끔씩 핸드폰으로 연락하면 받지도 않아. 남 얘기하고 있네. 네가 매일 술 좀 먹고 입어가니까 동생놈 뭐, 보고 배우는 거잖아. 너나 잘해.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 집에서 한잔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문제우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야 자식아! 너 뭐하는 놈이야? 왜 집에 안 들어와? 부모님께 잘해야 될 거 아니야? 빨랑 들어와! 한참 그렇게 훈계를 하던 친구놈이 동생에게 무언가를 전해듣고는 갑자기 착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그러는 겁니다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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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지금 엄마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전해. 그래. 끊어. 이상했습니다. 동생이 뭐라 그러니? 어 동생 한 달 전에 군대 갔대. 네, 얼마나 싸돌아 다녔으면 동생이 군대 간 걸 모르고.